매그니필 7 중심으로 흔들렸던 미증시,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어떨지 개장 전략 함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일단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일단 이번 주에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을지 개장 전략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오늘 우리 시장 보합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도 보합권 출발 전망하고 있고요. 다을투자증권 이성웅 영업국 차장, 오늘은 하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종합금융본부 윤정식 상무는 오늘 하락으로 증시 전망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 본부장 현상철 본부장 오늘 하락으로 증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심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호석 차장은 오늘 본느 관심주로 제시해줬고요. 이재규 본부장의 관심주는 와이랩, 이성웅 차장은 클리오, 그리고 윤정식 상무는 화장품 업종에 주목해보자 말해주셨습니다. 또 현상철 본부장은 오늘 사막콘덴서 관심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 구체적인 개장 전략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차장 그리고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과 관련해서 먼저 투자 전략, 투자 포인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차장님,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 출발 예상하셨는데 어떤 포인트 주목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조정의 폭이 컸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급등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2600선을 하회를 했었는데요. 뭐 3월 CPI 쇼크가 있었고, 뭐 통화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거기에 이제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고용 호조가 영향을 확장시켰습니다.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요. 또 ASML, TSMC 실적 쇼크까지 있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리가 되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좋을 법한 내용들이 없었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4월에만 하더라도 그 코스피가 장중 저점 기준으로 7% 정도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또 추가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였는데요. 이제 최근에 보면 4월 3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이제 6조 정도 매도를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1조 5천억 원밖에 순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좀 더 끌어내리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보합으로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 선불 매도가 이제 거의 정점에 왔다 근접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추세선으로 불리는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낙폭을 좀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급락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는데요. 4월 26일에 나오는 PCE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CE 지수가 둔화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가 및 뭐 통화정책의 뭐 불안 심리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채권금리라든지 달러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고 외국인들도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나올지 않을까. 오늘 장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E 지수 함께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 증시는 보합권 출발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동일하게 보합권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신 이재규 본부장님의 체크포인트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방금 전에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공포심에 좀 물들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밀려서 출발할 가능성 마이너스 0.4%에서 0.6%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낙폭을 더 키울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었지만 매수 접근이 좀 어려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들어서 선물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가 이번 달 들어서 4월 달에 6조가 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1월 달과 작년 9월 달에 시장이 많이 밀렸었죠. 근데 당시에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6조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이번 한 주가 될 텐데 뭐 테슬라도 있고요. 메타도 있고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눈높이가 좀 눈높이에 맞출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지수 자체는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래도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수준에서 밑으로 50포인트에서 100% 사이는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밀렸던 만큼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 뭐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호석 차장님 오늘 관련주, 관심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주시나요? 네, 본느입니다. 본느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서 막 최근에 이제 실적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게 포인트인데요. 1분기에 매출액 215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0억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829% 정도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 화장품 시장 구조 자체가 인디 브랜드가 확장되는 이제 구조 변화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존 고객사 발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브랜드 확보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요.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흐름을 이었을 때 연내 호실적이 지속 가능하다는 판단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7.2배입니다. 경쟁 그룹이 PER이 13.5배라는 거 생각하면 경쟁 그룹 대비 저평가라는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기대가 되는 본내 오늘 관심주로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규 본부장님의 관심주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오늘 Y랩이라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웹툰 관련주죠. 웹툰 관련주인데 최근 시장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밀리는 종목들도 많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6월 달에 미국의 나스닥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으로서 Y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미국이 상장한다라는 내용 같은 경우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형 성장까지 올해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크게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중심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과거에 비해서 탄력도가 조금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그 외의 종목군들에서 종목들을 매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Y랩이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이번 주 긍정적인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과 함께 Y랩 이번 주에 함께 지켜볼 종목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